연주를 한번 해봤는데요. 자, 우선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네 박자가 나뉘어져 있죠. 이렇게 한 박, 두 박, 세 박, 네 박. 먼저 자기 왼손을 막아볼게요. 왼손을 막은 상태에서 첫 번째 박자를 보니까 다운만 연주를 하면 되고요. 두 번째 박자는요, 다운 다운. 세 번째 박자는 다운 업 다운. 네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. 자, 그렇다면 두 개씩 한번 묶어 가볼까요? 요만큼. 자, 준비. 다운, 다운, 다운. 요렇게. 자, 셋, 넷. 다운, 다운, 다운. 네.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를 또 묶어 가볼게요. 요게 요만큼. 자, 준비.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다운. 네. 다운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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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요렇게 되는 거죠. 셋, 넷.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다운. 자, 그렇다면 요 네 개를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. 네 개. 하나. 이런 식이죠. 다시 한번 선을 그어드리면 딴 따따따따따따딴 딴 따따따따따딴 요 리듬을 가지고 이제 코드 하나에 두 박씩을 책임지는 거죠. 이렇게. 그럼 D는 요만큼을 책임지는 거죠. D 코드 잡고 다운 다운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A 코드는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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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네, 뒤에 두 개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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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해서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X 표시 있죠. 여기는 자기의 왼손을 뮤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뮤트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 부분을 허스트로크 하셔도 돼요. 자 뮤트에서 한번 쳐보고 허스트로크에서 한번 쳐볼게요. 자, 다시 한 번 더. 요거랑. 네, 뮤트를 넣어도 되고, 안 넣어도 되고, 자기의 능력에 맞게. 그럼 여기까지 리듬이 다 똑같아요. 그럼 B-7 잡고. 코드. 자,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. 자, 이 부분인데요.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여기가 아주 아주 조금이에요. 그 대신 여기도 네 개씩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네 개를 잘라야 돼요.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를 자르니까 첫 번째 박자는 다운, 업, 다운. 두 번째 박자는 아니 첫 번째 박자는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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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두 번째 박자는 다운, 업, 다운. 세 번째 박자도 다운, 업, 다운. 네 번째 박자는 다운, 다운. 1번과 4번이 같고요. 2번과 3번 리듬이 같죠. 그래서 딴, 다, 이런 식의 리듬이 되고 왼손에 D 서스포 잡은 다음에 D 코드에 새끼손가락 추가 서스포 첫 번째 박자에 보면 여기 뮤트 사운드를 내셔도 되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. 여기를 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의 선택.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박자는 D 코드 잡고 다운 업 다운 이거죠.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박자는 두 번째 박자랑 똑같네요. A7에 새끼손가락 추가해서 서스퍼 새끼손가락만 추가해도 돼요. 1번 새끼 이렇게 아니면 1,3으로 잡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저는 여기서 A 서스퍼 해가지고 새끼로
이렇게 쳐준 다음에 여기 지금 A로 되어 있지만 A7 쳐주시면 돼요. A7 A 잡고 7 만든 다음에 다운 다운 업. 그럼 네 개 합쳐보면 이런 식의 이제 연주가 되는 거죠.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러면 D 코드 D 서스랑 D를 그냥 하나 이렇게 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런 의미가 있죠.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. D, A, B 마이너 이것도 7, F 샵 7. 자, 얘네도 다 똑같아요. 이건 앞부분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.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G 코드. 여기도 리듬 똑같아요. 하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. 자, 이 부분도 일단 네 개로 쪼개는 게 좋아요. 네 개로 잠깐 쪼갤게요. 네 개로 쪼개면 일단 이렇게 쪼개볼게요. 쪼개는 게 어렵네요. 자, 첫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 업. 두 번째 박자도 다운 다운 업. 세 번째 박자는 다운 업 다운 업. 네 번째 박자는 다운 업 다운 업. 두 개 두 개가 똑같네요. 얘네 둘 똑같고 얘랑 얘랑 또 똑같고. 그래서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.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 디서스 D만 해보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. 서스 포를 치고 왼손 뮤트 한 다음에 다시 D 코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B7 B서스포 B7서스포인데 B서스포라고 쓰나요? 자, 이렇게 잡는 거 B7 코드 말고 네, B마이너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B7 코드 잡고 새끼손가락 하나 옆으로 추가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왼손 첫 박은 뮤트 그 다음에 업에 서스포 다운 서스포 한 다음에 이 네 번째 박에 여기 요 자리 갑자기 숫자가 5에서 4로 바뀌죠. 여기는 이제 업 하면서 새끼손가락이 돌아와줘야 돼요. 자, B7 서스포랑 B7 여기 라인 한번 해볼게요. 뮤트 업 다운 업 다운 업 뮤트 뮤트 그래서 합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D7, 아, D서스포에서 여기까지 한번 마지막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바뀌는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